안녕하세요, 장사 건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좀 급작스럽게 켰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데, 제가 나노팁, 미세팁, 먼지팁을 말씀드리는 게 제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또 운전을 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미세먼지팁이 생각이 나서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사를 할 때 이 자금 관리가 굉장히 안 됐어요.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도 몰랐고, 적금을 어떻게 들여야 되나,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적금도 들어보고 뭐 펀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 융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하루하루마다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돈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50만원, 100만원, 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적금이 들다 보니까 빵꾸가 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통장에 굉장히 많으면 계속 그게 유지돼 가겠지만, 어떨 때는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적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낮춰서 또 해봤더니 적은 금액만 적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또 다 쓰고 있더라고요.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친구를 만났을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친구였어요. 거의 맨날 놀다시피 하고 집에 있는 돈만 빼쓰고 뭐 거의 40살이 다 돼가는 나이까지 뭐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한테 미세팁, 먼지팁, 나노팁을 얘기해 준 건데, 제가 지금 그 방식대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일 적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일 적금, 매일매일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술자리에서 너 그러면 일일 적금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일일 적금이 뭐냐 하니까 매일매일 돈을 적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금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적금에 대해서 이자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내 돈을 조금 더 관리하에 두고 싶은 그런 목적이 더 컸었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반 적금 자체가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높아봐야 3%대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일일 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와이프 친구 중에 농협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 적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통장으로 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도 전혀 없고 자동으로 적금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 하나, 또 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2만원짜리 하나, 3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여러 적금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필요할 때면 그 적금을 해지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매일매일 그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적금이 안 들어간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일 적금을 들어놨기 때문이죠. 만기는 딱 1년으로 했는데요, 뭐 풍차 돌리기와 비슷한 효과이긴 하지만 이 일일 적금은 그 풍차에 날개가 굉장히 촘촘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만원, 10만원이라도 일일 적금을 들어놓게 되면 나중에 1년이 지나서는 목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좋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얘기해서 와이프 통장에서도 일일 적금을 나가게끔 해놨어요. 와이프도 자영업을 하니까요. 뭐 들어오는 돈이 저보다는 조금 더 고정적이긴 한데, 와이프도 일일 적금을 들고 나니까 뭐 새는 돈이 없고 자기가 과소비를 더 많이 안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통장에 돈이 적금 빠지기 전까지 돈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쓰게 되고, 아, 통장이 이 정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일 적금을 들고 나니까 아, 오늘도 얼마 빠지고 내일도 얼마 빠지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더 과소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일 적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 일일 적금이 만기가 여러 번 됐었는데 그때마다 목돈으로 적금을 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 적금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돈을 모으기 힘든 케이스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이라도 직장인이라도 일일 적금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목돈 모으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은행, 뭐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일일 적금을 들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극 추천하는 일일 적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